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TV 유소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한결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2023년 7월 19일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참고로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해 2022년 6월 283건이었던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가 2023년 5월에는 137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2022년 6월 44건이었던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2023년 5월에는 25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까지 임차권 등기명령 시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제5조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 사무관 등은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 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등기에 기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쉽게 말해서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고지서가 송달이 되어야지 그 다음 절차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등기에 기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부 임대인들의 경우에는 송달을 회피하거나 또는 잠적해버리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송달을 회피하거나 또는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도 못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되고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19일부터는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기만 하면 즉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임차권 등기 명령 셀프로 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상단의 링크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는 절차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라도 바뀌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명가공인중개사무소 유소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